안녕하세요. 이제 뷰티 하울을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포인트로 비비크림을 사려고 했다가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다 담고 귀여운 거 발견해서 담고 이거 사려고 했던 건데 하면서 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팩을 샀거든요. 요즘에 얼굴 너무 건조해가지고 팩을 샀는데 아리따움에서 팩을 샀어요. 쓰일 때 샀어야 됐는데 그게 참 아쉽고. 저는 어제는 히알루론산 팩두 장이랑 이거 쑥팩 오리지널로 세 장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장을 사왔어요. 근데 아침에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막 그래서 이거를 한 장을 붙였습니다. 여기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제 산 팩이고, 그리고 택배로 받은 건 어제 받았는데 제가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집에서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로 받은 것들을 오늘 뜯어봤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사려고 했던 건딱 하나였는데 그 비비크림이었어요. 요즘에 파운데이션 안 바른 지도 오래됐고 조금 비비크림을 바르고 싶다. 약간 컨실러보다는 묽은 그런 걸좀 바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비크림을 사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 이게 후기가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뷰를 봤는데 리뷰도 다 이제 광고가 아니라 자기가 구매해서 그렇게 쓰신 분들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차인바꺼 CMP 닥터더마 BBB 라이트 베이지 1호. 이게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네, 여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이런 건다 상관이 없고 이걸 왜 샀냐면 저는 차인바 선크림을 전에 썼었는데 그게 약간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저한테는 알레르기처럼 올라와서 이걸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알레르기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 아예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차인박은 피부 그걸로 유명하니까 병원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금만 찍어가지고 한번 발라. 거울이 여기 있어서 거울을 한번 보고. 근데 느낌은 아까 전에도 아침에 이렇게 손등에 한번 발라봤는데 좀 유분기가 느껴지고 회기는 당연히 돌아요. 비비라서. 그건 비비 컬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걸 뭐 저는 알고 샀으니까. 저는 파운데이션처럼 막 공들여 바르긴 싫고 그냥 좀 선크림 느낌으로 대충 바르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했거든요. 홍조 때문에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막 비비크림을 한번 비비크림이나 CC크림을 사볼까 하다가 이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차인바 거라서 비비크림 치고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그만큼 피부에 더 자극을 덜줄 테니까 저처럼 피부 약하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 로드샵 비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피부가 굉장히 민감성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거울로 봤는데 제가 시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거울로 봤을 때는 피부가 막뭐 여기만 밝게 뜬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되게 자기 피부처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발라봤지만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고, 생각보다 좋아요, 저는. 근데 조금, 지금 방금 발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유분기는 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니까 이제 뭐 파우더를 올려준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샀어요. 원래, 지금 이제 이거 비비 뒤에 나오는 제품들은 다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제품들이 아닌데, 이제 목록을 보다 보니까 사게 된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마케리마케 화이트 아웃 브라이트닝 필링이라는 건데, 제가 그 여행 때도 각질 제거를 아예 못하고 그래서 그 각질이 되게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얼굴이 엄청 막 건조하고 그러거든요. 속당김도 되게 심하고. 마케리마케를 산 이유는 여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네이처 컬렉션에서 이제 각질 제거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제품 쫙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뭐 다른 뷰티 유튜버 분들 영상에서 마케리마케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냄새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때밀리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조금 알갱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고 싶었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그런 때밀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자극이 덜 가게 문질 살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발 보습하려고 산 건데 이거 필링 마스크였던 거예요.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게 발 각질이 벗겨지면 더 건조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마일 풋 필링 마스크고 올랐는데 더 페이스 샵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 발 사진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아마도 그 양말처럼 신는? 장화처럼 신는 그런 것 같고 이거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 액체를.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발가락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뭐 일상 영상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각질이 벗겨지고 그런 건 더러우니까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욘드 밧 샤워크림. 제가 샤워크림을 다 썼는데 제가 산 게 많아서 그런지 이 구매 금액대에 맞춘 거였나? 그래서 사은품이 이건데 이게 13,000원짜리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무슨 사은품 13,000원짜리를 주지? 이러면서 그냥 이걸로 골랐어요. 이거랑 다른 거 있었는데 그거는 15,000원짜리였고 뭐였지? 메이크업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샤워젤 다 써가지고 그냥 이걸로 골랐어요. 냄새 아까 전에 맡아봤었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약간 엘라스틴 샴푸 냄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 제가 샀다고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어요. 왜냐면 그날 처음 받았을 때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미샤 올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마일드 선 SPF 30PA++예요. 이렇게 노란 패키지로. 이건 제가 산 이후로 매일매일 바르고 있는데 뭐 밀린다거나 아니면 뜬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만약에 각질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마무리감이 이게 뽀송뽀송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기 피부가 다 그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저는 적당히 백탁 현상도 있어서 톤업도 시켜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진짜 막 바를 때 그런 선크림 향 강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냄새가 아예 없고 이거는 그 세타필 로션 바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좀 이제 문지를수록 쫀득쫀득해지고 마무리감이 뽀송한 그런 선크림이고 저는 진짜 자극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이건 진짜 순한 선크림이다 생각하면서 발랐고 여기 뒤에도 100%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라는 거고 저자극 키즈용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남자친구 이거 원 플러스 원일 때 사서 남자친구도 하나 줬어요 오늘. 그리고 또 그리고 좀 랜덤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면도기가 카이 상품이에요. 카이 뷰티케어 바디 면도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핑크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두 개인데 저는 이 하늘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면도기랑 다르게 조금 덜 무섭게 생겼어요. 네, 이티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면도기 같은 경우에 저는 막 정착해서 쓰지 않고 제모를 할 때 그냥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떨지 궁금해요. 근데 저렴하니까 기대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뷰러 아직 못 샀다고. 근데 사이트에서 갑자기 뷰티 사이트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뷰러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카이 데일리 뷰티 툴즈 카이 래쉬 뷰러. 저 카이께 좋다고 들어가지고 다 주워 들었어. 좋다고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고무도 하나 더 들어있고 여기 자체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납작하고 넓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전에 제가 쓰던 뷰러는 시세이도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찝었을 때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좀 딱딱해요. 그래서 좀 잘릴 것 같은? 잘리진 않겠지만? 않겠지? 근데 저는 이 고무가 보라색이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인지는 모르겠는데 R19.5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뷰러가 없다가 있으니까 그냥 뭐든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샀고 그리고 제가 네일을 좀 여러 가지를 샀어요. 색깔을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보여드려야겠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려면 누드 핑크, 노란색, 약간 회색 그리고 초록색이에요.
제가 원래 네일은 되게 막 다양한 걸 많이 바르는데 제가 초록색이랑 다홍색이랑 노란 색깔 네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보라색 이런 것도. 근데 제가 노란색 갖고 있는 거랑 초록색이 너무 진해요. 쨍해요. 그래서 좀 톤 다운된 걸 사보고 싶어서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더 페이스샵 트렌디 네일즈 애매모호한 네 마음. 근데 컬러가 진짜 예뻐가지고 이게 약간 레몬 컬러에 대비를 밑으로 확 낮춘 그런 컬러,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컬러인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후기를 봤을 때는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초록색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은 되게 밝고 그런 봄에 피어나는 새싹 같은 그런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좀 딥해 보이는 그런 초록 색깔도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아까 아침에 봤을 땐 되게 어두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좀 밝아 보여서 가지고 있는 색이랑 겹칠 것 같아요. 이건 데즐링 그린이라는 컬러예요. 이것도 영상에서 이제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손톱을 엄청 많이 시어놔서 이제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디핑크 컬러고 썸끝 연인 시작이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했고, 원래 네일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원 플러스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골랐던 컬러는 이렇게 두 개고 그 추가로 원 플러스 원으로 고른 컬러가 이거 두 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색이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밝은 회색인데 비오는 압구정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아예 하얀 색깔 손톱은 그 큐티클이 저는 정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좀 다른 색이 섞여 있는 화이트에 가까운 색은 그나마 잘 받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트롤에 맞춰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트롤 이런 캐릭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이트에 보니까 트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보를 한지를 몰랐는데 콜라보를 했다고 하길래 구경하다가 몇 개를 샀습니다. 먼저 이 네일은 뭐랄까 채도가 되게 낮은 밝은 하늘색에 보라색이 살짝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로라 셰닐이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영상에서 제대로 된 색깔은 아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일상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랑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같은 라인의 네일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품절이어가지고 네일 스티커를 골랐어요. 이거는 트렌디 네일즈 아트 스티커 11 트롤. 뭐야, 한 장밖에 안 들어있어? 되게 비싸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귀엽죠? 저는 투명 매니큐어 바르는 것도 좋아해서 이런 거 그냥 하나 붙이고 투명 바르고 그렇게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여름에 이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립이에요. 여기에 들어있었던 건데 이건 그냥 패키지가 귀엽고 트롤이 그려진 립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골랐는데 잉크 드로우 듀얼 립스 미스티컬 레드. 여기에 캐릭터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말린 장미인데 뭐랄까 약간 벨벳 로즈에서 채도가 더 낮고 거기에 노란기를 확 넣은 그런 색깔이에요. 저한테는 막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와인 컬러라던가 아니면 좀 파란기 도는 레드를 저는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웜톤인 친구한테 주던가. 근데 이 트롤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다른 색깔을 사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저기다 놓고 왔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스카라도 샀어요. 마스카라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다른 게 다 굳었는지 너무 뭉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샀습니다. 근데 제가 더 페이스샵 마스카라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이라서 친구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페이스샵 2인1 컬링 마스카라 1호 블랙. 왜 어떻게 2인1인 거지? 하고 봤는데 이게 두 개가 위에가 두 개가 열려요. 이게 꼭대기에 하나랑 그리고 밑에 층에 하나 이렇게 엄청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이 두꺼운 건 안 쓰고 얇은 걸 쓰지 않을까 싶어요. 두꺼운 게 그 솔이에요. 고무솔. 고무가 아니라 플라스틱 솔. 그래서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산 것들로 겟레디 위즈 미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겟레디 위즈 미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좋아하시는지 잊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떤 섀도우가 예쁜 섀도우가 새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훑어보다가 제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섀도우 두 개가 눈에 띄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되게 예쁘죠, 이렇게 보니까. 이 밝은 컬러는 더 페이스 샵 싱글 섀도우 매트 OR01 크리미 피치. 피치인데 왜 OR이지? PK가 아니라? 무펄인지 펄인지 뭔가 펄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는 베이스로 쓰려고 샀는데 저는 블러셔로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묘한 그런 색깔. 그리고 이 예쁜 레드 컬러는 마르살라 레드 RD02예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랑 많이 겹칠 것 같기는 한데 좀 노란기가 많이 도는 거라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여기에 보시면 이 핑크빛이 피치 그거고 이게 마르살라 레드. 이렇게 보시면 딱 보이시려나? 피치가 잘 안 보이죠? 연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 섀도우는 저게 다고 그리고 또 트롤 블러셔랑 그냥 다른 원래 나온 블러셔인가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이 트롤 블러셔를 로즈로 사려 했는데 로즈보다 코랄의 패키지가 훨씬 귀여워서 샀어요. 제가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엄청 귀여운 애가 있습니다. 이 립스틱이랑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귀여워서 샀고 컬러는 이렇게 이런 코랄 컬러예요. 되게 예뻐요, 이거. 아직 안 발라봤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연두색 초록색깔 패키지라서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로즈 컬러고 원래 이름은 더 페이스 샵 파스텔 쿠션 블러셔 1호 로즈 쿠션. 이거는 확실히 딱 핑크기가 많이 돌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보이죠? 이게 코랄이고 이게 핑크거든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는 조금 푸른기 돌고 이거는 노란기가 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티가 나죠? 둘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양쪽에 하나씩 발라볼까요? 먼저 로즈를 오른쪽 얼굴에 발라볼게요. 귀여워! 펄이 되게 자글자글하네? 거울이 없는 관계로 오늘 산 것 중에 거울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되게 예쁘다 색깔! 보이나? 영상에도? 좀 영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많이 올릴게요. 실제로는 굉장히 빨갛다는 거. 이렇게 발라줬고 그리고 왼쪽에는 코랄을 발라줄게요. 보시면도 전 확실히 핑크가 맞는 걸로. 술 취한 사람 같아. 영상에서도 그 다른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좀 화사해 보이는데 여기는 좀 반이 색깔이 달라졌어요. 뭔가 여기는 좀 칙칙해졌어. 그래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색깔. 이걸만 단독으로 바르면 이것 때문에 칙칙한 느낌이 안 들 테니까 단독으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보이나, 나의 칙칙함? 아무튼 이렇게 발라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뷰티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뷰티에 관심이 아예 없었을 때 진짜 잘 발랐던 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더 페이스샵 페이스잇 아티스트 핑거 글로스 게리 생얼 핑크 PK103. 이걸 제가 예전에 한 통 다 비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꾸덕해져가지고 못 쓰는데 새로 여기를 보다가 더 페이스샵 제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데 많이 지워졌을 것 같은데 이 컬러는 진짜 생얼에 발라도 되게 예쁘고 일단 쿨톤이시면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자연스럽고 향기가 좋은 그런 틴트예요. 그리고 전 지속력도 되게 좋아서 제가 진짜 매일매일 들고 다녔던 틴트인데 이게 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 조금 끈적거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수할 수 있어.
그렇게 불편하게 끈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참을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끝인가? 나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 요즘 또 다시 뷰티 제품이 막 사고 싶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사서 하울도 찍고 겟레디 위드미도 찍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화장품을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일상 속에서 메이크업 보여주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아이스가이 피치 해태 상품 광고 아님 이거를 먹으면서 이제 씻고 편집을 하고 빨리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을 꼭 팔로우해주세요. Yes, I am 율리아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한 소식 같은 거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딱 올리기가 좀 뭐해요. 유튜브에 막 여러분 오늘 영상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좀 뭐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웬만하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려나? 아마 PC 같은 경우에나 뭐 사파리나 인터넷 주소창에 instagram.com/yesiamyulia 치면은 제 전체 공개이기 때문에 그 사진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가 없어도. 그래서 그걸로 때때로 왜 얘 영상 안 올리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겠지만 허리디스크라는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해요. 빠이빠이.